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데이터로 보는 5분 끼리고 브리핑쇼. 그냥 가, 그냥 가. 안녕하세요, 이정현이고요. 오늘은 20라운드 프리뷰 협회가 아닌 알팀과 함께합니다. 아, 오, 스페셜 게스트. 대단한 게스트가 바로 저였습니까? 그렇습니까? 굉장히 민망하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협회가 인생에 아주 큰 일이 있습니다. 뭔가요? 결혼? 뺑. 네. 오늘 이사를 하는 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부득이하게 네. 제가 대신 나오게 됐고요. 협회가 진짜 바쁘네요. 바쁘죠? 네. 현대사회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라운드 19라운드 프리뷰는 저는 상주와 포항 두 경기 승리 예측에 성공했고요. 혁해는 울산과 광주의 무승부 예측에 성공하면서 또 두 경기 성공했습니다. 지금 두 분 다 두 경기밖에 승리 예측을 못한 겁니까? 합치면 네 경기예요. 그래서 알팀은 그러면 몇 경기 승리 자신 있으세요? 자, K리그 1이 여섯 경기잖아요. 네. 저는 한 다섯 경기 봅니다. 눈으로요? 중계 본다고요. 한번 저도 네. 네. 맞추는 걸 한번 네. 네. 기대해 보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곡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협회와의 화음을 응원해주신 DDSL님, 만봉잡님, 그리고 심재범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5분 내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팀들의 프리뷰는 고정 댓글란에 남길 예정이니까요. 오늘 특히나 좀 고정 댓글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고정 댓글 한 3개 봅니다. 댓글도 꼭 확인해주시고요. 오늘도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격과 공포 5분 프리뷰 시작합니다. 먼저 상주대 성남입니다. 아, 상주대 성남. 네. 상주는 지난 19라운드 수원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2연승으로 파이널 A를 확정지었습니다. 네. 성남은 19라운드 성주권 경기를 펼쳐 전북을 제압하면서 4경기만 승리를 따냈죠. 통산 전적 상주가 4승 6부 8패로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상주 3승 3무 4패 23골이 터졌습니다. 자, 상주 홈경기 상대 전적은 1승 4무 5패로 성남이 우위고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상무 1번 승리, 성남이 3번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상대 전적은 상주가 1대0으로 승리를 했죠. 지난 라운드 승리한 팀들 간의 대결 분위기 좋은 양 팀이 맞붙습니다. 저는 하지만 무승부를 택했고요. 주목해야 될 선수는 상무의 김보섭 선수를 택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성남 시민이기 때문에 성남의 승리! 지난 라운드 골을 기록한 유인수 선수를 주목해야 할 선수로 뽑겠습니다. 자, 울산과 대구 어떻습니까? 지난 라운드 광주를 상대로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승점 한 점만 따낸 울산이고요. 포항과의 경기에서 역전패를 당하며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대구입니다. 통산 전적 울산이 25번 승리, 무승부 11번, 대구가 6번 승리했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울산이 7번 승리, 무승부 3번, 대구 승리 없습니다. 26골이 터졌고요. 울산 홈경기 상대 전적은 울산이 15번 승리, 무승부 7번, 대구 승리 없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울산이 1번 승리, 무승부 3번, 대구 승리 없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 결과는 울산이 3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상대 전적의 절대 우위 울산,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대구의 맞대결입니다. 저는 데이터의 우위를 보이는 울산의 승리, 울산의 원두재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저는 대구의 부진 탈출을 바라봅니다. 대구의 승리, 경험하는 태안 주목할 선수! 광주 대 전북의 경기 가보시죠. 뭔가요? 광주 지난 라운드 선두 울산과 무승부를 거두면서 6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광주입니다. 전북은 성남에 일격을 당하며 연패를 겪고 있는데요. 통산 전적은 광주 1승 3무 9패 10세. 하지만 최근 10경기 전적은 광주 1승 3무 6패 27골이 터졌고요. 광주 홈경기 상대 전적은 1승 3무 3패로 여전히 전북이 앞서가고 있죠. 올 시즌 상대 전적은 전북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상반된 분위기에 두 팀의 맞대결을 펼칩니다. 저는 2연패 후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고 온 전북의 승리! 네. 연패를 끊어준 한규원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습니다. 저는 광주의 승리, 광주 수비의 핵 아슐말토프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다음 뭐죠? 자, 슈퍼매치 서울과 수원의 슈퍼매치 정앤스타! 네, 지난 라운드 부산에게 경기 막판골을 허용하며 승점 3점을 놓쳤습니다. 3연승 후 3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서울이고요. 지난 라운드 상주에 패하며 연승에 실패한 수원, 이번 시즌 연승에 힘이 부족합니다. 91번째 펼쳐지는 슈퍼매치, 서울 34번 승리, 무승부 24번, 수원이 32번 승리하면서 서울의 우위고요. 최근 10경기 전적은 서울이 6번 승리, 무승부 4번, 수원 승리 없고요. 31골이 터졌습니다. 서울 홈경기 상대 전적은 서울이 20번 승리, 무승부 12번, 수원이 14번 승리했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서울이 2번 승리, 무승부 1번, 수원 승리 없습니다. 올 시즌 전적은 치고받는 재미있는 경기를 펼치며 3대3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어색한 순위의 두 팀이 펼치는 슈퍼매치. 승점 석점이 절실한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저는 서울의 승리, 기성용 선수가 주목해야 할 선수입니다. 저도 데이터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서울의 승리를
저거 예상하고요. 피디님 도망가셨네. 돌아오는 기성용 선수가 슈퍼매치에서 맹활약할 것을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원과 포항의 경기는 어떻습니까? 자, 강원은 선두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전북에 승리하고 채화의 인천에 패하며 들쭉날쭉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항은 오랜 부진을 벗어나고 2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를 탔죠. 통산조적 강원 기준은 5승 6무 10패. 최근 10경기 전적은 강원이 3번 승리, 무승부 4번, 포항이 3번 박빙입니다. 강원 홈경기 상대 전적은 강원 기준 3승 3무 4패고요.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강원이 2승 1무 1패로 앞서고 있죠. 올 시즌 상대 전적은 포항이 2대5로 승리했습니다. 자, 지난 라운드 패배한 강원과 연승 중인 포항의 맞대결이죠. 저는 포항의 승리를 점치고요. 머리 스타일이 저랑 비슷한 팔라시오스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습니다. 저도 포항의 승리, 지난 라운드 결승골을 기록한 송민규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부산 대 인천의 경기. 자, 부산 지난 라운드 서울과의 맞대결에서 극적골로 승점 3점 같은 1점을 따낸 부산입니다. 자, 인천은 강원과의 1분 1분 빨리. 아, 지난 인천과 난타전. 인천은 강원과 난타전 승리하면 최근 4경기에 3승을 올렸고요. 통산전적 부산이 9승 17무 12패 10세. 최근 10경기 전적은 부산이 3번 승리, 3번 무승부, 4번 패배, 22골이 터졌고요. 부산 홈경기 상대 전적은 6승 6무 7패로 인천이 우위입니다. 지난 경기 상대 전적은 없고요. 지난 시즌이요. 올 시즌 상대 전적 부산이 1점으로 승리했습니다. 양팀의 승점 가격이 6점 차.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강등 전쟁을 펼 수 있고요. 저는 인천의 승리, 해트트릭을 기록하면 지난 라운드 좋은 사고를 친 무고사 선수를 픽하겠습니다. 저는 무승부, 양팀 베테랑 수비수 강민수, 오반석 선수의 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세요?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네. 몇 초 남았습니까? 아, 굉장히 새롭고. 25초 남았지. 야, 이거. 이거 한 경기 빠뜨린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할 걸 그랬네. 하나. 다 했어요? 졸렸네. K리그 2 한 경기 해 지금 바로? 25초. 부천 경기. 어? 빠졌어. 6, 맞는데? 맞지. 저는 재밌었는데, 네. 웃음을 참느라 힘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대타 고생 많으셨고요. 힘드네요. 다음에 또 나오실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라운드에는 혁혜가 돌아오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안녕.